이제 아래키를 누르면은 될 거야. 야. 야. 컨트롤 키를 누르면 레벨 1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바로 시작인 거예요?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프레스 컨트롤이라는 게임입니다. 말 그대로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건데 이게 좀 되게 특이해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게임인데 이제 캐릭터가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 눈앞에 보이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 클리어가 되는 줄 알았지만 위쪽에 또 다른 제가 생기고 이제 키보드를 조작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캐릭터가 키보드를 조작해서 저 캐릭터로 움직이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키보드로 조작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캐릭터가 키보드로 조작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저 캐릭터도 다시 키보드를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죠. 개소리.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이제. 아, 이게 대각선으로도 움직여지네. 아, 머리가 좀 아픈데요? 잠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이것도 못하면서 사람입니까? 어디까지 가? 와, 진짜. 패고 싶네, 이 게임. 아, 어디까지 가! 아이씨. 야, 정확하게 맞았어. 지금 정확하게 맞았어. 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레벨 1이라고? 괜히 켰나? ESC와 컨트롤 키가 있네요, 이번엔. 아, 이걸 누르면 꺼지는구나. 초기화인가 본데요? 아, ESC를 누르면 안 되게 해놨네, 이거. 실수로 누르면 게임 초기화되네. 진짜 게임이 추악하다, 추악해. 어디까지 가? 왼쪽 키를 눌러야지. 얘가 왼쪽 키를 눌러야 얘가 왼쪽으로 갈 거 아니야. 하, 내 개꼬이네 이거. 어, 다 왔어. 내려와. 왜 내려와? 위로 올라가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위 키를 눌러야지. 두 번째 애가 오른쪽으로 가. 아이, 너무 많이 눌렀잖아요. 아래로 가. 아래로. 아, 대각선이잖아요. 맘마메야. 저 맞추기가 진짜 힘드네. 녹화한 지 7분 지났는데 지금 온몸이 땀범벅이에요. 이 캐릭터 머리통에 있는 지문 모양도 개빡쳐요, 지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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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제 위 키를 누르면 돼. 왼쪽 끝까지 가버렸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른쪽 키를 누르게 해야 돼. 아, 어디까지 가? 오케이. 여기에서, 야, 우연의 일치로 여기가 지금 딱 정확하게 맞았거든? 저거 누르면 돼요. 컨트롤, 저거. 그러니까 얘가 위키를 누르게만 하면 돼요. 아, 이게 뭐 어떻게 하는 느낌이냐면 인터넷 핑이 한 20초 정도 차이나는 컨트롤 게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제 위키. 오케이. 여기에서
오케이. 와, 이제 ESC가 중앙에 있는데? 뭐 어떻게 나... 와, 나 이거 진짜 할 자신 없어. 야, 더 개빡치는 건 뭔지 알아? 매드헤터가 이걸 깼어. 아, 똥겜 전문 마스터 매드헤터. 내가 매드헤터 하는 거 보고 슬쩍 가져왔는데 왜 그랬을까, 내가. 오케이, 여기까지 왔어. 훌륭해! 이것까지만으로도 어디야. 자, 이제 아니, 아래로 갑시다. 얘, 이 캐릭터가 여기 아래 키가 더 가까우니까 아래로 내려서 쭉 가서 이 컨트롤 키만 누르면 되거든요? 여기에서 방향 키가 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이것만 누르면 돼요. 오른쪽으로 갑시다. 그 다음에 위키를 살짝 눌렀다 떼야 되거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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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잣대요, 이거. 아래로 내려가고 더 아래로 내려간 다음에 살짝만 가! 오케이! 여기에서 저 친구를 위로 조금만 가게 하면 돼요. 얘가 아래를 눌러서 얘가 아래로 가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완전히 아래로 가게 하자, 그러면 그냥. 오케이. 이제 위키를 누르는 거지. 아, 왜 저기에 멈추게 했어? 아, 그냥 옆으로 지나가게 했었어야지, 멍청아. 아, 난 바보야. 뇌가 꼬였어. 조금만 더. 와, 진짜 돌아버리겠네. 야, 난 자신이 없어. 이게, 야, 꾹 누르고 있으면 편하잖아. 근데, 그게, 안 되거든? 지금 내 피지컬로는? 그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할게요. A few inches later. 할 수 있어. 이게 원래 좀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게임이야. 완벽한 컨트롤을 요구하는 게임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노가다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러다가 ESC 한번 눌러봐요. 여러분들도 울고 나도 울고 모두 우는 미친 세상 나오는 거죠. 다 왔어. 봐봐. 이제 위키만 누르면 돼. 얘가 이걸 누르면 된다고. 다 왔죠? 이제 아래 키를 누르면은 될 거야. 하, 기가 막힌 게 뭔지 압니까? 하니까 또 늘어요. 개빡치는 것 같아. 모든 고통 게임은 하다 보면 는다는 그 사실이 너무 빡쳐. 왼쪽으로 살짝. 아, 이거 ESC 눌릴 것 같거든요? 얘가 ESC 누를 것 같죠, 아무리 봐도. 애매하게 지금 걸치잖아. 어, 이러면은 딱 괜찮은 것 같은데? 아주 살짝만 눌러봐. 아, 진짜, 이씨. 저 버튼 누르고 있는 게 그렇게 힘들어? 아이, 키보드 중간에 ESC를 놓는 키보드가 어딨어, 이 미친 키보드 ᄉ야. 됐다! 자, 여기에서 이제 내가 공략법을 좀 알았는데, 봐봐. 얘가 지금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내가 이 위치에서 얘를 위로 올리려고 위키. 설명이 안 돼. 그냥 할게. 됐어.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한번 그냥 걸치면 되거든요? 쓱. 그니까 아래키를 누르면 돼요, 얘가. 쓱. 어디까지 가. 됐어! 이제 위키만 누르면 돼! 그래서 얘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쵸? 어디가! 침착하지 못했어. 아래로 한 칸만. 여기에서 쓱 밟고 지나가면 돼요. 아,
그렇지. 여기에서 이제 위키를 누르면 얘가 왼쪽을 누르면서 얘는 왼쪽으로 안간을 갈 것이고 얘는 위로 올라갈 거란 말이지. 그렇지! 어? 뭐야? 게임 끝난 거야? 지금 레벨 1로 돌아간 거 아니잖아. 아까 레벨 4였잖아요, 그죠? 어? 와, 이게 너무하잖아요. 아, 나 못하겠다. 아, 못하겠어. 야, 이 다음 스테이지는 그럼 또 ESC가 나올 거 아니야. 이 상태에서. 일단 이거는 초기화가 없으니까 클리어하는 걸 목표로 해봅시다. 아, 이것도 못하면서 하람입니까? 아, 네.